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추린 아트원 뉴스입니다. 4월 17일 아트원 뉴스에서는 남서울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예술가 없는 초상전,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바람이 분다전,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부드러운 권력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중인 소리를 본다전, 갤러리 1호에서 전시 중인 띠오리아전, 롯데갤러리 일산점에서 전시 중인 파랑새 표류기전, 신세계갤러리 인천점에서 전시 중인 정원의 주인 유어가드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우센버그 소개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그를 소개하는 문장은 다양합니다. 피카소 아래 가장 많은 혁신을 선보인 아티스트,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 사이에 라우센버그가 있었다. 라우센버그는 1950년대 초 미국 추상표현주의가 독주하며 미술의 새로운 중심이 뉴욕임을 선언할 때 그 작업을 하얗게 지우는 도전으로 세상에 나선 것으로 유명한데요. 정형화되지 않은 아트, 계급이 없는 아트, 여럿이 함께 만드는 아트를 꿈꾸는 평등주의자로 많은 것들을 창안해냈습니다. 라우센버그처럼 숱한 시도에 삶을 바친 작가들을 오늘도 만나볼까요? 남서울 미술관은 5월 20일까지 예술가 없는 초상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가들이 담아낸 예술가의 초상, 그리고 동시대 예술의 초상을 탐색하는 전시입니다. 김한선, 안성기, 이영애, 트위스트 김 같은 대중문화의 아이콘부터 박완서, 한강, 천상병 등의 문인들, 그리고 최영림, 김종학 등의 미술가들의 초상까지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현대 초상 사진의 1세대에 해당하는 주명덕, 육명신부터 90년대 이후 한국 사진의 뉴 웨이브를 선보였던 구본창, 오형근의 초상 사진들, 그리고 2010년 이후 천경우, 박현두, 정경자와 같은 젊은 사진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초상 사진 너머의 확장된 이슈들을 폭넓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4월 28일까지 2018 문화도시 광주 바람이 분다전을 개최합니다. 문화도시 광주는 광주의 미술문화 및 작가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갖는 국제교류전으로 이번에 교류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실험성 강한 작가들이 모여 운영하는 예술공동체 르 제니 드라바스티 협회와 협업하였다고 하는데요. 청년 작가부터 중년 작가까지 실험적 태도로 주목받는 7명의 작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5월 6일까지 부드러운 권력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40대 초반부터 70대에 이르는 7명의 여성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기 시작했던 여성주의 미술가들은 대체로 민중미술의 부상과 함께했습니다. 민중미술이 보여주었던 다양한 양상들 가운데 하나로 해석되어온 셈인데요. 90년대 초반부터 기존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개별 여성의 중층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작품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여성의 재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한정지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틀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며 기존 방식으로 바라본 여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모순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드러운 권력전은 이런 내용을 가진 작가들과 함께 그들의 작품이 전하는 새롭고 유쾌하고 부드러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5월 7일까지 최소리 개인전 소리를 본다를 개최합니다. 전위적 예술가 피카비아는 음악은 바로 미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접점은 백남준의 비디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작가 최소리 또한
소리가 미술이 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만들어냈는데요. 작가는 음악에서 출발한 영감이 추상미술로 변해가는 행위와 과정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마주하는 소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소리를 경험해보는 신기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러리 1호에서 4월 24일까지 김진성 개인전 띠오리아를 개최합니다. 봄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가득 찬 그림에는 작가의 소란함이 담겨 있습니다. 희끗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강마을의 안개라고 착한 결정을 내릴 즈음에 들렸던 커피물의 소란함. 둔탁했던 풍경에 바람 한 모금 지나가 만나게 된 나뭇잎의 소란함. 그리고 이파리들에게 엿들은 얘기를 캔버스 위에 기록하기 시작할 때 만난 관념의 소란함. 소란함이 담겨 있다고 해서 요란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 갤러리 1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갤러리 인천점에서 5월 1일까지 지이킴의 개인전, 정원의 주인, 유얼 가드전을 개최합니다. 봄에 정원을 닮은 전시는 책과 영화의 단편적인 텍스트들과 이미지에 대한 기억의 탐험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재창조해내는 지이킴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의 아름다운 페이지로부터 시작하는 북드로잉은 너와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작가는 책에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로부터 이어지는 사적인 기억들을 나열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사색의 단상들이 덧입혀지는 과정을 거쳐 특정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 권의 다이어리와 같은 전시,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워진 정원에서 봄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롯데갤러리 일산점에서 4월 29일까지 치키홍 개인전 파랑새 표류기를 개최합니다. 치키홍은 세상을 향한 반항심으로 얼굴에 소위 썩소를 머금은 치키호돌이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상대를 조심스레 살피는 모습에 치유치유라는 상반된 두 캐릭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두 캐릭터로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건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파랑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내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회화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 파랑새는 속이 텅 비어있는 상징과도 같은데 이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안을 긍정적인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가며 전시를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트원 뉴스 마칩니다. 다채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